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바지 패턴을 제작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좀 그려보았는데요. 이번에 하는 디자인은 앞허리 밑에 주름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지퍼가 있고요. 지퍼로 여밈을 열어서 입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정장 느낌이 나는 벨트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고무줄을 넣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전체 고무줄이 아니라 뒷판으로만 고무줄이 있는 허리 벨트라서 한 치수 작으신 분들도 좀 고무줄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신 분이든 작은 분이든 별 무리 없이 어떻게 보면 프리사이즈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주머니 웰트 포켓으로 제작을 해 보았고요. 바지 통은 조금 큐런 느낌이 나도록 약간 넓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바지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 패턴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 치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디자인에 따라서 허리 둘레, 여긴 엉덩이 둘레, 여긴 허리 둘레, 이 부분은 엉덩이 둘레, 그리고 여기는 바지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필요 치수가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바지 길이가 필요합니다. 허리 둘레는 자신의 허리에서 가장 가늘은 부위를 재주시고, 엉덩이 둘레는 마찬가지로 엉덩이에서 가장 굵은 부위를 재주시고요. 그다음 바지 길이는 원하는 허리에서부터 원하는 반바지의 길이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턴을 뜨면서 좀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77 사이즈, 엄마들 77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허리 둘레 80, 그리고 힙 둘레 100, 기장은 한45 정도, 이렇게 예시된 수치를 가지고 바지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작은 체형도 입으실 수 있고, 이보다 좀큰 체형도 한 사이즈 위아래는 다 입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지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의 1 축도자를 이용을 해서 바지 패턴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치수를 잰 것을 바탕으로 기본 상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지 길이, 두 번째로는 품, 4분의 힙 더하기 1로 잡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미디 길이, 4분의 힙 더하기 4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 길인데요. 엉덩이 길이는 보통 18에서 한20 정도를 두는데요. 오늘은 미디가 좀 길기 때문에 20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디가 긴 경우에는 한 3분의 3 등분을 해서 한 3분의 2 정도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엉덩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패턴은요, 이 선들은 좀 거슬리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사슬 그려줄 건데요. 이것은 공식이, 자, 여기 앞사슬은 16분의 힙 빼기 1에서 1.5 정도를 둡니다.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16으로 나눈 그 수치에서 1.5를 빼면, 자, 6
정도 선에서 한 1.5를 빼게 되니까 한 4.5 내지 한 5cm 정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긴게 싫다 싶으시면은 끝다리 같은 거는 좀 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16분의 2 빼기 1.5를 해서 이렇게 앞 4시 나갔습니다. 요렇게 앞 4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린 선과 이 품까지 다 합친 이 크기를 반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이 바지 중심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간 선과 품까지 다 합친 선에서 2등분. 그러면 이 정도 선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지 중심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2등분 한 선. 이게 바지 중심선이에요. 자, 이렇게 바지 중심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제 아래에 바지 통을 정해줍니다. 바지 통은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큐롭 바지 느낌이 나도록 밑을 살짝 크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10, 여기가 이제 10, 10 여기에서 이 정도 크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를 한14 정도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산 나간 선과 밑에 바지 굴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도 같도록.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바지 통을 어떻게 어디 선으로 연결을 하느냐면은 이 선. 여기 엉덩이 길이 선이 있죠? 중입선과 바지 굴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는 엉덩이 선에서 사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요 선을 직각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직각 잡아서, 자, 한 1cm 정도가 되도록 손으로 먼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를 이용을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진 않고 한 1cm가 안 되도록 이렇게 굴려주세요.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 중심이 되는데요. 자, 이 선은 좀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이라서 좀 여유를 두고 싶다면 이 선을 쓰시면 되고, 좀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면은 1cm가 들어가는 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에서 1cm가 들어가고, 이 선은, 자,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앞 사슬 연결해서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일자가 아니라 살짝 곡이 되도록 이렇게 허벅지 부분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도 이렇게 자로 바지통을 정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리가 남았는데요. 허리 부분은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허리예요. 자, 허리인데 원래 저희 디자인이 이렇게 앞 주름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그앞 주름 부분을 몇 센치를 잡아줄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웨이스트에서 주름분 4cm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계산상, 자, 허리가 예를 들어서 80을 잡았어요. 80을 잡았는데 4로 나누게 되면 20이 되겠죠. 20에서 주름분 4cm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품은 4분의 힙
곱하기 1을 해서 26이 되었고요. 여기는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은, 자, 이렇게. 여기서는 계산상으로는 1cm밖에 못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름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름 부분은 여기가 바지 중심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지 주름을 4cm를 두겠다 했을 때 이렇게 4cm를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 부분은 바지 주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허리 라인, 힙 라인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가 좀 가늘은 사람이면은 이 라인이 좀더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허리가 좀 굵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곡선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게 나오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치수에 따라서 라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패턴을 떴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름 부분을 잡다 보니까 허리가 굵은 경우에, 그리고 힙에 여유를 많이 두지 않은 경우에 이 부분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곡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겠죠. 선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더 굵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됐을 때이 라인이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품을 좀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힙에서 여유분을 더 많이 두시게 되면은 이제 이선 자체도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아지겠죠. 자, 그렇게 치수별로 이렇게 여유분을 좀 조정을 하셔서 패턴을 그려나갈 수 있으니 여러 번 패턴을 떠보게 되면 자유롭게 수정해서 패턴을 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 끝나가는데요. 허리 부분인데, 이 허리 부분은 우리가 여기 허리에서 2cm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2cm를 내려준 선을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 선에서 앞 중심으로 2cm가 내려간 선. 그리고 벨트를 그려주는데, 벨트는 4cm 벨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4cm가 되도록 이 라인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지퍼를 달기로 했죠. 그러면 지퍼, 여기까지가 지퍼 다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퍼 다는 그 선을 이렇게 자, 패턴으로 자,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나중에 재단할 때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댕고라고 하는데, 댕고를 패턴에서 잊지 말고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짜 앞판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주머니예요. 자, 주머니는 여기 허리 아래서부터 한 4, 5cm 정도 들어가는 선. 그래서 한 4cm로 오늘은 잡겠습니다. 4cm, 그리고 주머니는 자, 이렇게 한 13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일자를 그려줄 수도 있고, 곡자를 그려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포켓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재단물이 있겠죠. 그 재단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들어갈 정도가 되는 그 크기를 이렇게 주머니 라인을 좀 크게 하고 싶으신 분은 크게 그리시고, 작게 조그맣게 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조그맣게 손이 들어갈 정도를 보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바지, 지퍼가 있는 반바지 앞판 패턴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뒷판 패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